컷 투 더 투 더 이.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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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투 투 투. 오늘은 원 투 원. 오케이. 나는 남들과는 달라. 자,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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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사이드 파팅 나누고 진행하긴 하는데 뭐 지금부터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사이드 킵 해놓고 저 4파팅 먼저 확실하게. 다른 거 뭐예요? 사이드 옵션. 저번 주는 옵션 1, 2, 1, 2, 1, 2, 2, 2, 2. 오늘은 1, 2, 1. 오케이. 굿. 오늘 1. 저번 주는 2. 네. 2. 우리 딸내미 영유 다녀갖고 요새 발음 제대로 해야 된다고 혼난다고. 알 발음 못해서 맨날 혼난다고. 어렵지? 알 너무 어렵지? 자, 진행할 거고. 자, 네이프 호리존탈 다이애거널로 탈 때게 이제 호리존탈로 탈 때, 호리존탈 다이애거널을 탈 때 차이점은 뒤에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옥시피 탈본이 좀 많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호리존탈 다이애거널 타고, 좀 평평한 도사님이 어떻게 호리존탈로 타고 해주면 돼요. 자, 기장 설정으로 봤을 때 쇄골까지니까 스퀘어면 여기까지 딱 반이겠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딱 반. 그러면 잡고, 자, 최대한 갖고 와서, 자, 반 정도에 잘라줘요. 그러면 라인 테크닉으로 자를 거니까. 자, 스퀘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도 저번 저랑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말고, 자, 반 먼저 갖고 와서 잘라줍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미소. 눈높이. 저 지금 좀 낮게 내려왔는데 왜 낮게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보이라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딱 눈높이 맞춰놓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체크. 양쪽 끝 짧아지지 않게끔 하는 거 주의사항 중에 되겠죠? 체크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섹션 진행. 자, 섹션 나눌 때는 인에서 아웃. 그리고 점차적으로 약간 호리존탈 느낌으로 백까지 가야 됩니다. 자, 클린 섹션 클린 파틴. 오케이? 세 오케이?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클린 섹손 클린 파팅. 섹손. 영국식이야. 여기서 최대한 클린하게 나눠준 상태에서 콤 대고 자르는 것도, 콤 대고 자를지 콤 안 대고 자를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콤 대고 자를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손가락만 넣지 말고 콤 대고, 자, 킵해 와서 커트. 다시 갖고 와서 커트. 콤 안 대고 자르면 어때요? 커팅 라인이 제일 명확하게 나오겠죠. 콤 대고 자르면 그때부터 텐션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아 좋아. 회원이 아주 좋아. 자, 여기서 호리존탈로 오는데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갖고 와야 돼요? 사이드 부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떨어지죠.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차분하게 커트는. 다시 잡고 바디 포지션 스퀘어니까 고객의 어깨와 나의 어깨가 일치선. 그리고 앉을 거면 확실하게 딱 앉고 딱 허리 세워서 딱 들어가서 눈높이 딱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도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말고 반 먼저 잡고, 자, 커트. 자, 킵 해갖고 와서 텐션량 최대한 주지 않고 뿌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텐션 좀 적게 주고 싶을 때는 내추럴 폴드된 상태에서 그냥 연결해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 반대편. 내추럴 폴드 뭐예요? 두상에서 자연스럽게 머리 떨어진 상태. 왜냐면 모류가 끝에 울어 있잖아. 그러니까 텐션 갖고 오면은 밑에서 라인 예쁘게 떨어질까 아니면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자르는 게 더 이쁘게 나올까? 떨어진 상태에서 자르는 게 더 이쁘게 나오겠죠? 고려 잘해서 잘라줘요. 백. 자르고 있고, 여기 저번에 침내에서 자를 게 점점 없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에 내려서 자를게요. 자, 한 번에 내려서 자를 때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뒤로 답이 서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두상 따라서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레이어를 낼 거니까 다 넘겨서 잘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라인 컷을 자를 때는 두상의 모양이나 이런 거 고려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다 넘겨야 되냐고 두상 따라가야 되냐고. 두상 따라가야 되죠. 두상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정확하게 뒤로 다 넘겨주시고요. 내려와요. 자, 원래는 이제 마지막 앵글 자르니까 정확하게 보여주면 눈높이까지 딱 세팅하고 측면에서 보여주면 정확하게 눈 앵글, 어깨 눈 앵글 맞춰놓고, 자, 여기도 두상이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그럼 내추럴 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분 잘라줘요. 이거는 아까 우리 스타일링 봤을 때 밑에 부분을 컬을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안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안 들어갔죠. 거의 스트레이트처럼 약간 펴져 있었죠. 그러면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라인의 클리어함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C컬이 오히려 들어가 있으면 라인을 좀 약간 블렌딩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C컬이 아니라 거의 라인이 좀 스트레이트로 펴져 있기 때문에 라인을 텐션을 최대한 안 줘서 깔끔하게 안 잘라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 부분 자를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저번에 자를 때 어떻게 잘랐어요? 그쵸? 이렇게 돌렸죠? 맞죠? 그 오늘 어떻게 할까? 저번 주에 고개 이렇게 돌렸을 잘랐거든요.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죠, 오늘은. 반대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앞쪽으로 고개 돌려서 자를 건데, 앞쪽으로 돌려 자르는 이유는 이게 앞에서 떨어지는 기장의 느낌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쇄골 기장에 닿는 기장이니까 고객들 기장 설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고개 살짝 돌려서 여기에서 콤의 각도 그대로 떨어지는 느낌 먼저 떨어뜨려 봐요. 봤을 때 귀를 중심으로 자르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어톱을 중심으로 모발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걸치면 점핑이 생기겠지. 점핑 안 생기게 귀를 중심으로 앞뒤로 내려놓고 어떻게 잘라야 돼? 나눠서 두 번에 잘라야겠지. 그러면 옆에 돌렸다고 했을 때 내 바디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나의 포지션은 당연히 고객과 정면인 상태로 와서 눈높이는 원래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자 그대로 콤으로 갖고 와서 여기 가이드 보고 커트.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짧아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스퀘어 내가 내린 각도보다. 커트. 가이드 잡혔으니까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내추럴 볼 그대로 내려서, 자 여기서는 굳이 킵 안 해도 되겠죠. 커트 커트 다 내려서 어떻게 체킹 내려 체킹. 그럼 정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떨어졌을 때 쇄골 길이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맞겠죠. 자 반대편 다시 돌려주고 정확하게 고객의 바디 포지션 체크. 커트는 뭐가 한다? 쉐입은 뭐가 만든다? 나의 발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겠죠. 기억해요, 항상. 커트의 쉐입은 발이 만드는 거지 손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앉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트. 자, 커트.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반대편과 밸런스 체크해야겠죠. 그럼 다시 돌려놓고 어떻게 보면 돼? 돌려놓고 대보지 말고 떨어졌을 때 높이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거울로 보든지 눈으로 보든지. 왜 대보면 왜 안 돼? 사람의 얼굴이 좌우 밸런스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대보면 어떻게 될까? 문제 생기겠죠? 안 맞아요, 떨어졌을 때. 오버디렉션에서 맞춘 게 어떻게 맞겠어. 그래서 자 클립하면서 저번에 여기 질감 처리해서 여기 좀 얕아져 있거든요. 더.
더 얕아져 있는 거 고려해서 커트 내려서 자를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인 커트 끝. 자, 이때에게 한 가지 해주면 좋은 게 사이드의 옵션 2로 잘랐던 사이드 부분만 다 갖고 와서 그냥 이거 웬디 컷 자를 때 팁이에요. 여기 앞에서 사이드, 웬디 컷 자를 때 팁인데 사이드의 옵션 1으로 잘랐던 이 부분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얘 튀어나온 거 한번 이렇게 스퀘어로 정면에서 고객의 어깨와 나의 손이 수평인 상태에서 한번 정리해주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웬디 컷 자를 때 내가 좀 많이 쓰는 방법. 다시 잡고 와서 여기서 잡아서 손 스퀘어를 유지한 다음에 여기서 정리 한번 해주고 길이 체크. 자, 고객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 내 어깨보다 낮게 돼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시작은 어디부터 할까? 당연히 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피보팅이니까 톱을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돼요. 톱을 정확하게 나눠서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 자, 여기 가이드라인 먼저 설정하겠죠. 자, 가이드라인 설정했을 때 뒤에서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 레이어 어디까지 낼 거예요? 골덴, 여기까지 낼 거지. 그럼 골덴 정확하게 포인트 잡고 갖고 와서 오늘 아웃핑거 레이어라고 했죠. 잡았을 때 아웃핑거 레이어 잡고 수직으로 지면과 수직인 상태로 커트 떨어져요. 만일 층을 더 내고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컨벡스로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느낌 보고 여기서는 레이어 많이 생길까 많이 안 생길까?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시 반 나누고 어떻게 잡아요? 피보팅이니까 자,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잡고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포지션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어떻게 이 섹션의 중심점으로 잡아 올려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다시 반 삼각형 갖고 오고 자, 이 섹션 중심점으로 잡아서 자, 플랜 레이어 커트 점점 자를 거 많아질까 많아지지 않을까? 많아져요. 잡고 여기까지 잡아서 플랜 레이어로 지면에서 90도 인 상태에서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자,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라운드 쉐입이니까 원래 발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발 따라가야 될까 안 따라가야 될까? 레이어 자를 때 발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다시 잡고 자, 다시 꼭지점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만들어주고 자, 갖고 와서 자,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자, 다시 반 나누고 여기까지 잘랐으면 이 앞에부터 어떻게 자른다 그랬어요. 전 섹션 디렉션이 아니라 어떻게 사이드 베이스 느낌으로 여기 축에 대고 앞에 넘어가는 데는 여기 앞에 두고 잘라야 돼요. 그러면 잡았을 때 플랜 레이어를 커트 다시 자 잡고 자 여기 섹션 여기 앞까지 갖고 와서 커트 다시 잡고 마지막 섹션 잡았을 때 앞쪽으로 잡아서 커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앞으로 짧아지는 레이어 어떻게 떨어질까 보여줄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둥글게 가다 여기서 짧아지겠지. 앞으로 밀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라운드 레이어 떨어져요. 뒤에는 굉장히 완만하고 앞으로 갈수록 급격해지는 느낌으로. 자, 반대편. 자, 반대편 자를 때 이게 내가 진행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자를 때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쪽으로 왼쪽 자를 때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몸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밀어주는 거지. 이렇게.
잡고 여기서 플랫네이어. 이때 주의할 거 뭐야? 손가락의 각도와 섹션의 각도가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피보팅 다시 진행돼서, 자, 피보팅 어디까지? 골든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잡고, 자, 갖고 와서, 자, 플랫 레이어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자, 플랫 레이어로 잡고, 커트. 다시 반 나누고, 자, 갖고 와서, 자, 플랫 레이어로 커트. 자, 다시 반 나누고, 반 가져와서, 자, 플랫 레이어로 커트.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미소야? 자, 여기서 앞쪽 섹션으로 밀어서 플랫 레이어 잡고, 잘라야 되는데 자를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다시 잡고, 자, 내가 자르고 싶은 방향으로 밀어서 커트. 자를 게 왜 안 나오냐면 앞머리 잘라서 그래, 저번에. 왜 그래요? 아, 각자 자른 거? 나랑 달라서? 베이스 커트 이따 자른 거 설명해 드리면 이쪽이 좀 더 잘 보인다. 스퀘어, 라운드, 플랫 레이어니까 레이어 양 얼마 없죠? 없죠? 자, 앞으로 갔을 때 점점 짧아져야죠. 짧아지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밀어줬으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이렇게 생기고, 앞머리 하면 나오죠. 정확하게. 그리고 귀 뒤에 꼽으면 앞에 살짝 점핑 되면서 이제 블렌딩 되고. 그래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앞머리 안 잘랐으니까 떨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질감 처리랑 마무리 할 건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 중요하겠죠. 일단은 목표를 확실하게 재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질감 처리를 했을 때 뭐가 목표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좀 슬림하게 해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볼륨감을 죽여주고 싶은 건지. 엘리베이션 다운하면 어떻게 돼? 안쪽까지 잘리지만 잡아서 들어주면 빠지잖아요. 빠지는 라인 살려주고 잡은 상태에서, 자, 티닝 들어갈 건데 스퀘어니까 뒤에서 일자로 들어가면 돼요. 이때 주의할 건 날이 무조건 위를 보고 있어야 돼요. 위를. 그래서 하나, 둘, 셋 찝어줘요. 연결하면서 계속 이렇게 찝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잡고 절반부터 밑에 하나, 둘, 셋 찝어줘. 그리고 모발 걷어서 모량 어느 정도나 거쳐지는지 보고. 전체적으로 걷어지면 많이 걷어질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걷어주면 많이 걷어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걷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면서. 자, 두 번째 섹션. 여기까지 라인이죠. 잡아서 여기도 플랫 레이어 드는 정도까지 들어주고 절반부터.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세 번. 찝어서 모량 걷어줘서 얄쌍한 느낌. 자, 날이 위로 가야 되는 이유는 틴닝이 위에가 날이고 밑에가 홈이에요. 그래서 모발을 잡았을 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겉면만, 날이 있는 쪽만 잘리게 되고, 날이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쪽에서 잘려요. 근데 우리가 모발을 얄쌍하게 걷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질감이 되면 머리가 달라붙거든요. 레이어 효과가 생긴다고 생기면 돼요. 밑에 쪽에서 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라듀에이션 효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볼륨감을 살리고 싶으면 날을 밑으로 넣고, 볼륨감을 빼고 싶으면 날을 위로 넣고 해서 양감,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정리하면서 체크. 하나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잡고, 자, 덮이는 부분. 여기 라인이죠. 라인 쪽 볼륨감 제거해주기 위해서 잡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다시 잡고, 당겨서 하나, 둘, 셋. 다시 볼륨감 정리. 자, 잡아서 위에 떨어졌던 부분. 여기 이제 레이어죠. 자, 레이어 들어갔을 때는 똑같아. 자르는 방법. 가이드 라인 잡고, 잡히는 부분.
잡아서, 자, 모바일 잡아주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정리해줘요. 다시 피보팅, 들어가서 잡아주고, 자, 플랜 레이어 잡는 느낌처럼 잡아서 하나, 둘, 셋. 전체적으로 양감과 질감 동시에. 다시 플랜 레이어 잡힌 느낌처럼 잡아서 하나, 둘, 셋. 겉에가 좀 얄쌍해지겠죠? 자, 여기서도 넘어가는 부분. 잡아서. 아까 잘랐던 거랑 동일하게. 잡고, 하나. 걷어줘요. 가장 기본 틴닝 방법으로. 해서 떨어뜨리면 반대쪽이랑 느낌 비교하면 차이 이제 많이 나요. 아까 전에 느낌이랑 느낌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림해지죠. 좀 뭔가 달라붙는 느낌이 생기죠. 달라붙으면서 뾰족뾰족해지네. 이렇게 반대편이랑 비교해주면 반대편 이렇게 보면 반대편 무거운 느낌. 무거운 느낌 떨어지죠? 자, 여기서 앞머리 만일 좀 전체적으로 좀 더 앞머리 라인 만들어주고 싶으면 잡았을 때 자, 이렇게 질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날이 마찬가지로 위로. 날이 무조건 위로. 날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 파먹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자 이렇게 걷어주면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앞머리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질감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미소야 드라이로 다시 손 봐야겠지? 100% 아까 블로드라이 했지만 질감을 하면서 틀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질감 처리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머리를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잡아주면 좋고 자 여기 스퀘어로 들어갔으니까 롤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확실히 질감 처리 돼서 좀 가벼운 느낌 들어요 두 번째 부분도 스퀘어 자 여기 라운드니까 여기는 라운드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살짝 말아줄게 볼륨감 좀 생기면 좋아 다시 잡고 살짝 말아주고 이렇게 겉에만 사이드 여기는 펴줘야겠지? 좀 플랫한 느낌이 주고 싶어. 여기는 살짝 시커. 아킹 줄 거야. 아킹. 라운드니까 여기 라운드 들어간 데만. 한번 라운드로 처리 하고 맨 위에 마지막 부분 여기는 똑같이 C컷 진짜 내가 카이정헤어에서 내가 근무하면 석유부터 상수까지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매장에서 근무에 집중하면 내가 진짜 애들 밥 벌어먹이려고 내가 참는다 진짜 내가 석유동 쓸 수 있는데 우리 애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려해 주는 거잖아 그리고 자 위에 뿌리 좀 잡을 건데 이게 좀 실리콘 느낌으로 좀 붙여놨으니까
좀 공기관 있는 느낌으로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잡았을 때 꼬리 윗부분에서 여기서 겉단에서 볼륨 잡아줄 건데 다 잡는 게 아니라 자 룰로 약간 웨이빙 떠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제품 좀 써야겠지? 제품 뿌렸으면 진짜 인간 말종이다. 그치 미수야? 안 뿌려. 우리 미수한테 왜 뿌려. 텍스처 이제 만들어야겠지. 그 스타일링의 유무, 제품 사용의 유무 이거 질문했잖아. 그럼 맞춰서 해줘야지. 근데 약간 고객님이 약간 홍대 트렌드로 약간 어떻게 약간 시크하면서도 약간 세련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가벼우면서도 약간 뭔가 요즘 친구들 같은 그런 느낌을 원했어. 해줘야지. 부시지해지면 안 되잖아, 이런 스타일은. 하고, 스타일링 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눈높이. 왜 눈높이까지 보라 그랬어? 안나? 왜 그랬어요? 왜 눈높이까지 보라 그랬어요? 그치, 그치. 그치. 굿. 역시 우리 안나.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로 늙는다더니 우리 안나는 멘트를 늙는구만. 약간 해석하는 느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약간 나는 살짝 귀에 꼽는 거 좋아하고 귀에 안 꼽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야 뭐 고객 취향이나 느낌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공기감 없으면 별로니까 살짝 공기감도 좀 넣어주고. 미수야, 신입 디자이너가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아, 돈 잘 버는 거 표현은 너무 약간 극단적이고, 손님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 사진을 잘 찍으려면 뭘 잘해야 돼? 스타일링을 잘해야 돼. 하나가 그래서 성공한 거야. 하나가 그랬거든, 나한테. 나도 몰랐거든?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나야, 신입 디자이너들이 매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고객님이 나갈 때 머리가 다 예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타일링을 다 잘해서 내보내야 된대. 근데 하나가 그때 허쉬컷 이렇게 잘라갖고 스타일링 되게 예쁘게 갖고 나온 고객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고객님들은 신기하게 그때 딱 그 기억만 기억하더라. 집에 가서 손질 안 되고 막 관리 안 되고 이런 거는 둘째 치고. 뭔지 알지? 나 여기서 예뻤어,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가 눈썹을 거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려줘갖고 눈썹을 이렇게 그 아티스트가 그려준 그 느낌대로 그리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딱 그려줬던 그 눈썹을 보고 누구였지? 누가 나한테 매장에서 원장 오늘 눈썹 진짜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눈썹 하면 그 친구밖에 생각난다. 언제 그려달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에포킬라? 이렇게 니네가 표현하고 싶은 텍스처의 느낌. 정확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됐나? 약간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해보고. 하세요. 자, 시간 지금부터 30분 드릴 테니까 질감 처리 반면 양면 하지 말고